안녕하세요. 이경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지금 30장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고요. 개역개정과 MLB로 공독합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The Lord your God will circumcise your hearts and the hearts of your descendants so that you may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live. Circumcise 하면은 남자에게 할례를 하다 성계의 거주 끝을 자르다 이렇게 뜻이 조금 무섭게 나와 있군요. 그리고 descendant 하면은 descendant 그래서 명사로서 자손 후손 후에 남이 할례를 하다 이거는 동사 circumcise 하면은 동사이고요 descendant 하면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your sins so that you may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렇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셔서 나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또 영어로는 so that you may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되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The Lord your God will put all these curses on your enemies who hate and persecute you. 그래서 hate 하면은 동사 무엇을 몹시 싫어하는 것, 질색하는 것, 질색하다 되고요. 그리고 persecute 하면은 동사로서 특히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로 박해하다, 귀찮게 하다, 못 살게 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전세가 바뀌어서 적군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그런 자에게 오히려 저주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Hate and persecute 이렇게 조금이라도 못 살게 굴고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enemy가 돼서 그런 적군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인데 적군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그들에게 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통쾌한 일입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뭐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정말 하나님께 오직 감사하고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은 되는 것이 주의 계명과 율례를 온전히 지키며 행하기를 즐겨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You will again obey the Lord and follow all his commands I'm giving you today. You will 해서 너는 이제 돌아올 것이라고 다시 돌아와서 obey the Lord 그 하나님을 항상 순종하고 그리고 follow all his commands 그의 명령들을 지킬 거라고 행할 것이라 follow 할 것이라고 그 follow 한다 따라간다 지킨다 그런 뜻이 command 하면은 명사로서 order 명령 동사로 하면은 명령하다 지시하다 입니다 I'm giving you today 어제나 오늘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1600년간에 걸쳐서 작성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BC로부터 작성이 되고 했을지라도 그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토시 하나도 바뀌어지지는 안 되지요.
9절과 10절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Then the Lord your God will make you most prosperous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and in the fruit of your womb, the young of your livestock, and the crops of your land. The Lord will again delight in you and make you prosperous, just as he delighted in your ancestors. 계속해서 10절. If you obey the Lord your God and keep his commands and decrees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of the law, and turn to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여기에 most prosperous, 가장 부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 성경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소생과 내 가죽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And Lord your God will make you most prosperous. 그래서 in all the world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나도 법무사일을 합니다. All the work of your hands, 손으로 하는 그거 서류 작성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손들, 자식이 축복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라이브스터, 가축들 저에게는 가축이 없어서 그렇지만 나의 하는 일에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의 일이 정말 잘 되고 번창하게 해주신다는 거겠지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리고 가축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그 크롭스가 많게 해주시고 소산이 많게 그렇게 해주시고 토지 소산을 많게 해주신다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꼭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His commands and decrees, 규례들을 항상 지키고 그것을 행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그 율법책에 기록한 생명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항상 지키고 생활한다면은 그렇게 keep 한다면은 항상 obey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delight 하면은 명사 큰 기쁨, 즐거움